자, 이제 그 도색에 들어갑니다. 도색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그 목재는 바니쉬를 재줘야 되기 때문에 바니쉬를 좀 칠하겠습니다. 많이 칠하지는 않고 조금만. 자, 이제 오크 색깔로 이제 도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
이렇게 어제 도색을 완성했습니다. 생각보다 더 깨끗하게 잘 나와서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. 자,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에 선반은 좀 수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공간을 좀 크게 뒀습니다. 그리고 이쪽은 그 릴을 4개를 꽂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릴을 꽂아도 위에 뭘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보면은 홈을 제가 팠습니다. 조금 보기에는 조금 그렇지만은 장비가 없기 때문에 좀 억지로 조금 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보기에는 지금 그렇게 좋지 않지만은 그래도 뭐 기능상으로는 만족합니다. 그리고 위쪽을 보면은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로드를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개를 꽂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로드를 꽂을 때는 밑에는, 뭐, 큰 것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꽂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, 열 개를 꽂아도 되고, 다섯 개를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다섯 개를 이게 두 곳을 로드 한 개를 사용해서 이렇게 꽂아도 됩니다.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로드의 수만큼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제일 위에도 보면은 이쪽에도 보면은 릴 꽂는 곳이 네 군데 있습니다. 이쪽은 밑에처럼 홈을 파두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또 위에 수납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생각보다 저번에 만든 것보다는 좀 실용성이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일단 다시 한번 이제 진열을 해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진열을 한번 해봤습니다. 진열을 생각보다 훨씬 더 실용적으로 느껴집니다. 그리고 이렇게 로드가 잘 보이니까 이제 골라서 담아가기도 편하고, 제가 저번에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사용하기 편하도록 된 것 같습니다. 일단 수납 공간도 굉장히 많습니다. 저번에 것보다 굉장히 만족하고, 여기 보시면은 로드도 수납이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공간도 생각보다 크고, 낚싯대도 굉장히 안정적이게 놓여졌습니다. 이번에 뭐 상당히 만족하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렇게 취미생활을 통해서 좋은 힐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에도 좀 더 창의적인 그런 가구나 취미 활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럼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십시오.